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장 부질만 해줘도 왁스코팅이 보호된다. 혹은 뭐 광고가 살아난다. 혹은 뭐 비딩이 뭐 더 이뻐진다든지. 아무튼 뭐 우리 거는 왁스층을 절대 건들지 않는다든지. 이런 카장포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그래서 일단 지금 세차한 지는 한 2주 보름 정도 됐겠다. 그 정도 됐어. 2주 정도 됐을 텐데 비를 좀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물때도 많이 생겼어요. 물때도 많이 생겼고, 이거를 일단 저희가 고압수를 살짝 쳐낸 다음에 프리워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식 코팅제로 코팅을 해둔 다음에 비딩이 지금도 제 차는 좋더라고요. 아주 비딩이 짱짱한 상태에서 카장포 한 통을 써볼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궁금해. 폼렌스로 한 반통 써보고 카장포에 반통 써서 거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랑 왁스층을 과연 깨트리든지 깨트리지 않는지 그런 걸 한번 촬영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세차를 끝내놨어요가 아니지. 자, 그냥 물 뿌리고 발수 코팅제만 발라놨죠.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발수 코팅제를 뿌리고 다시 물을 뿌렸어요. 전에는 여기다가 블릿을 발라놓고 저쪽에는 아담스 고추장수를 발라놔가지고 코팅이 이미 돼 있는 상태였어요. 상태였다가 오늘 이제 사용해본 그 루미너스의 아쿠아 좋네. 이거 괜찮네. 진짜 괜찮은데 이거? 아쿠아를 써서 비딩을 확 발수를 확 코팅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놨지. 입혀 놨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환공포증 수준으로 뭐 비딩감도 이쁘고 시청도 잘 나오고 하여간 코팅이 잘 되어있다. 막 입혀진 게 아니라 또 기존에 있던 코팅층 위에 레이어링을 했다. 하지만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카장포를 한 통 써볼게요. 정말 이 비딩들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카샴푸를 뜯어서 바로 해봅시다. 뭐 이거 새 겁니다. 새 거. 지금 비닐 이게 막 뜯습니다. 이제 예, 카본 플렉스 바이탈라이즈 워시다. 이름도 길어 이상하게. 아이 참 이거를 못 하나 우리 양반하고. 손에 물이 묻어가지고. 아이 참. 뭐 가위 없나 이거? 아, 뭐 뾰족한 뭐 없나? 됐어.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아유 고생하셨네. 아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또 있네. 아 참 나오다. 몇 줄으로 해놓은 거야? 튼튼해서 좋긴 하네. 안전 포장. 아이 참. 끝부분이 얘 손으로 뻥 눌러. 그래도 되나? 어차피 한 통 다 했을 건데 뭐. 뭐 하긴 퍽 튀는 거 아니겠지? 이 정도 맞춰서 이거를 야 버킷 한 세 버킷은 나오겠네. 여기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될 거 아니야. 세 버킷은 나오겠네. 세 버킷이 나온다고 이게? 자, 이 카샴푸를 선택한 이유가 이게 그 희석비가 600:1까지 나오고 버킷은 600:1, 폼렌스는 15:1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케미컬가의 이 카샴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뭐 이걸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헷갈려 간혹가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그거를 얘기 그간주를 많이 했으니까 왁스하고 실런티에 이제 코팅층이 전혀 노타치 전혀. 아무튼 뭐 왁스하고 실런티에 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코팅층에 그리고 뭐 광도를 올려주고 비딩도 살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보자. 여기다가 반통을 일단 너 먼저 넣어줘. 아스. 정확하게 반이어야 돼. 알았어요. 흥봉하지 날라간다고. 알았어요. 이게 좀 걸쭉해서 잘 안 나와. 아, 반 오버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딱이야. 지금 딱이야. 딱이야. 다 때려 부어. 야, 이거 근데 넣는 것도 이거 일이다. 꿀렁꿀렁 이거. 새네. 와. 아우씨 완전히 닫았어 이제. 없어 됐어 구석에 갖다 놔 이제. 저거 이제 없어. 아,
많이 안 는 것 같다 반통 이렇게 치니까. 네가 흘린 게 지금 반이야 임마. 섞는 것도 일이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섞는 것도 일이네요. 한 통 다 이거 반 통 올려니까. 흔들어 흔들어. 그 포탕주 만들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끼는 거요. 그렇지. 지금 이거 탄 김에 바로 싸볼게요. 거품이 오케이. 얼마나 짙게 나오나. 거품 파티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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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벌써? 고호. 거의 뭐 떡이 돼서 나오는데요, 떡이? 야, 진짜 진한데 그냥? 와. 야,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와. 이거 거품 천지가 됐네 이게. 어? 장난이 아니야. 아. 와, 내가 쏜 이거 좀 다르잖아, 이게. 와, 씨, 거품이 이렇게 나와. 무슨 차이길래, 도대체? 야. 어? 무슨 차이길래? 아니, 아니, 아니. 와, 근데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와, 이게 원래 카샤프랑 이제 펌렌스랑 겸용으로 되는 제품인데, 와, 이거 엄청 부드럽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저기, 솔마크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실험 테스트를 찍고 아니,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 하고 싶어서 이 느낌이 어떤가 너무 궁금하잖아. 어, 장난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느낌이. 게다가 지금 이게 거품이 되게 진하고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뭐 낙서를 조금 해도 금방 뭐 내려앉아가지고 낙서를 다 사라져버리죠. 윤활력도 이게 보여.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하여간 맨손으로는 차량의 바디를 만지지 말아라 이거만 알고 싶대요. 에이. 그리고 너무 오래 또 놔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바로 고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쳐봐. 일단은 폼렌스로만 했을 때는 뭐 비딩이 깨지나 뭐? 보이지는 않아. 아, 더 좋아진 건지 뭐 하여간 되게 그냥 똑같아요. 뭐 폼렌스에 카샴푸요 샴푸로 반통 넣어도 결과는 일단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폼렌스를 사용했을 때는 아직까지 뭐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이번에 버킷을 사용하면서 물리적인 힘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이거? 거품 파티에 오늘 그냥 임마. 야 예, 진짜 이거 야 어마어마합니다. 거품 야 이거 서울 집값 같네. 아무튼 상당히 부드럽고 어. 아 진짜 미끄럽다 야 부드럽다. 미트 이용해가지고 한번 닦아봐야겠는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 네, 아니 그 손 씻지 마시고 선생님. 네? 차 닦으라고 한 건데 와우 와. 오, 이 제품이 원래 그 유난력이 되게 좋나? 아니면 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건가? 몰라. 그거 구분은 안 돼. 솔직히 이게 카샴푸를 많이 넣다 보면은 그거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유난력이 좋은 건지, 향이 원래 이렇게 강한 건지, 거품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구분이, 구별이 잘 안 가긴 해. 자, 옆으로 이동. 아, 뭐, 어디까지 가요, 지금? 아, 고압수 쏠 때 여기 안, 또 안 했네, 여기에서. 뭐, 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 어차피 거기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고압수 쏠 거니까. 고압수 쏘면은 그 사이드미러 두 곳 중에 한 곳은 이렇게 묻어요. 세차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다. 근데 또 용케 알아봤네. 내가 일부러 안 쏜 거거든. 뭐, 일부러. 네가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이걸 일부러 쏟을 것 같아. 일부러? 일부러? 왠지. 아. 아, 막 거품이 질질 샌다, 이거.
왜 자꾸 내가 하단만 하냐고 맨날 네가 상단하고. 아 그럼 네가 상단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이 새끼 맨날 감독 아시죠? 맨날 이런다니까 맨날? 아니 네가 여기 하고 있길래 내가 저길 맡은 거지 임마. 아, 자연스럽게 난 이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지 혼자 여기 하고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자연스럽게 한 거라니까. 하단 해주세요. 하단이요? 네. 하단 끝. 좀 상단이 안 됐네 사장님. 아 이게 그러네. 어? 상단이 안 됐잖아. 어, 상단을 당신이 한다며 왜 안 했어? 아 여기 그냥 지나간 사람이 어딨나 이거를. 네가 한다며. 여기 날렸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 확실히 이쪽 물이 없네. 어, 여긴 비닐 잡히고. 확실히 물리적인 힘을 가하니까. 어, 야, 좀 외래의 결과가 나왔어. 어, 난리네요. 어. 아니, 근데 웃긴 거는 기존에 저희가 여기가 블랙이고 저기가 아람스 고체학스를 말해놨는데 어, 기존 코팅층은 살렸어. 어, 기존 코팅은 살렸는데 시작하기 전에 발랐던 그거는 아쿠아는 날렸다는 얘기죠. 어, 날려버렸어. 루미노스의 아쿠아는 날렸어. 근데 이게 그게 있잖아. 그 경화 시간이 있잖아. 어, 경화 시간이 있긴 하지. 어. 근데 분명 카샴푸는 마사층을 안 건든다 했고 이건 경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하면서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 저희가 사용했던 이 카샴푸가 마사층을 건드리지 않고 뭐 그 비딩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더 보수 유지를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어. 한 통을 다 썼을 때 좀 더 짱짱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촬영을 해봤는데 어, 날렸어. 전혀 반대 결과가 나왔네요. 약간 뭐 유리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유리 쪽도 뭐 발수는 다 살아있고 이쪽도 저쪽도 그냥 발수는 다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만 딱 날렸어. 본냄만. 본냄만 확실히. 희한하네. 물을 좀 다시 뿌려볼게요. 오케이. 의외네, 의외야. 어, 진짜 생각 내 생각과는 정말 반대로 돼가지고 어. 이게. 근데 그거지 뭐 솔직히 그 루미너스의 아쿠아가 아마 경화 시간이 좀 필요한 제품이니까 어, 따지고 보면 여기는 안 날렸잖아. 그렇지. 우리도 그렇고 다른 바디들은 발수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루미너스의 아쿠아가 좀 문제인 걸로 어, 경화 시간이 필요한 왁스인 걸로만 알고 있을게요. 하여간 한 통을 써봤을 때 코팅층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 왁스들은 어? 카샴푸들은 그치 카샴푸들은 임마 어 진짜 문제가 없네요. 어. 근데 이게 한 통을 다 쓴다고 이렇게 그 좀 더 뭐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또 카샴푸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탈취가 되는 샴푸냐 그렇지 않은 샴푸냐 정보를 잘 찾아보든 상세 페이지를 잘 유심히 보든 어,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는 또 이제 저는 다시 또 아까 그 짱짱했던 비딩이 그리워가지고 어, 그 작업을 저는 하고서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어,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카샴푸 마스팅에 손상 없다 하는 것들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아, 마음껏 써도 된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